말씀 나누세요. 누님. 그래.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요. 고생 많이 했느냐고. 고생 많이. 너도 고생 많이 했지. 기차 그렇지요. 고개 들고 여기 지금 고개 들고 우리 아이가 하나 와 있어. 우리 아이가 하나 와 있다고. 아들도 하나 와 있다고. 아이도 조카. 예. 조카님이 와 계신데요. 어디? 전주에 같이 지금 계신데요. 전주에 좀 나와요. 에? 지금 벌써 없냐? 예, 지금 나와요. 예, 저기 저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6.25 때요? 네. 저기 피난 나올 때 그냥 각차를 모두 타고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폭격에 다 돌아가시고 네. 우리 삼남매가 살았거든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렇구나. 조카 엄마. 저렇게 자랐어. 아이고 얘 보고 싶다. 대학교 얘기해 지금. 네, 저 전주에 계신 분? 예. 전화 박찬규 씨. 예. 저 누님 전화번호 곧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박찬규 씨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화번호. 전주 몇 번이죠? 예. 전주 봉동읍. 아, 완주군 봉동읍? 예. 네. 330번. 330번지? 예. 네, 아, 330번 번호가요? 아, 봉동읍 전화번호 330번. 예. 네, 서울은요? 서울 연락처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연락처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예. 아, 네. 전화번호 전화. 네. 네. 이쪽으로 좀 주세요. 392에 서울 392국에요. 서울 392국에 9341. 9341이요. 9341. 네. 일로 전화를 하셔서요. 네, 네. 박찬문 씨를 좀 연결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저희가 또 메모를 해서 또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죠. 봉동읍 330번.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연 씨. 네, 네. 이지연 씨. 네. 예. 이 참 아침 일찍부터 네. 전주와 서울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참 네. 기쁩니다. 네. 전주에서 그러면은 네. 여기 나오신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네. 5119번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안재희 씨가 어머니 홍정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7살 때 돌아가셨고 여동생 안미숙 출가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7살 때 남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5116번 동생 지숙일 씨가 누나 지연심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이 지명길 씨도 있네요. 6.25 전에 충청북도 충주군 준운면입니까? 노운면에서 예, 자작동 양재마을에서 헤어졌습니다. 5115번 형 등용씨 누나 춘홍씨 아빠 김종근 엄마 양순금씨인데 아들 김기홍군을 찾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전주국민학교 1학년 3반 재학 중에 중앙시장에서 헤어졌습니다. 빵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단가출했습니다. 5193번 딸 김정자씨가 아버님 성함을 잘 모르네요. 김씨고요. 오빠 김상권씨, 언니 김상숙, 동생 김상용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빠가 한때 광주에서 국민학교 교직 생활을 했는데 엄마와 헤어진 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132번 어머니 김옥순씨가 딸 이순자씨를 찾고 있습니다. 오빠 이름은 세봉씨, 일성씨 그렇습니다.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경당리 외딴집에서 살았습니다. 충주로 어린애 보러 갔다고 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5147번 권달규 씨가 동생 권영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순창군 적성면 묘동 임실 고모집에서 헤어진 후 대전 고아원 신도안에서 한번 만난 후 헤어졌습니다. 이마에 흉이 있습니다. 5163번 언니 황진 씨가 동생 황복동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전주 서학동 18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5165번 김규덕 씨는 아들 박영채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구군 대야면 광교리에서 작은 집에 간다고 나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박상준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전주는 3국에 9911번입니다. 네 저쪽에 지금 또 전화로 연락 확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네. 우리 동생이에요. 어디요? 여기 이성자인데 모르겠어요. 안 됐어요.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 드릴게요. 잠깐만요. 연락 드리면 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이산의 슬픔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되셨는데도 네. 그냥 벌써 흥분하셨네요. KBS 전주방송 다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시 전주입니다. 소개해드리죠. 일어서시죠. 5166번 김남수 씨 어머니는 김임선심 씨가 딸 김양인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전주시 선호성동 전주 동국민학교 2학년 때 헤어졌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전매청에 근무하셨습니다. 5170번 동생 박선원 씨가 아버님 박기용 씨, 어머니 한사정 씨, 형님 박종원 씨, 동생 박준원 씨, 동생 박관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후퇴 당시 평남 순천 근방에서 형을 만나 헤어진 후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버님은 한약방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5171번에 오빠 김동현 씨가 여동생 김일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이는 38살가량, 고향은 정읍군 덕천면 우덕리, 20년 전에 정읍 초산동에서 헤어졌습니다. 동생 화순 동규 동수. 5173번 아버지 김동석 씨가 아들 김대열군을 찾습니다. 7살 때 택시 운전할 당시 1위에서 헤어졌습니다. 5174번 딸 박순희 씨가 어머니 양영실 씨, 동생 박재균, 박정희, 박용균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 풍천에 살고 있는 매부 모시러 갔다가 가족하고 헤어졌습니다. 5175번 동생 김균현 씨가 형님 김세현, 동생 김신현 씨, 사촌 동생 김목현 씨를 찾고 있는데 아버님 이름은 김기준 씨. 19살 때 북괴군에게 강제 징용당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감금 석방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본적 함경북도 종성군 용계면 서원리. 5176번으로 갑니다. 최홍식 씨가 부모 최상봉, 이금순 씨를 찾습니다. 또 누나 최영애, 매형은 이계송 씨. 고향은 황해도 평상 누천 누천리. 8.15 해방 때 개성에서 살다가 인천에서 강원도로 가서 살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5177번 아빠 직업이 누비부를 하셨는데 박용수 씨, 딸임을 찾습니다. 박광자 씨를 찾네요. 고향은 전남 나주. 다른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광자는 너무 어려서 데리고 다니던 중 5살 때 수양딸로 갔음. 앞머리 부분이 노랗습니다. 5169번 이선면 은교리에 사는 형 현병준 씨가 아버지 현명식 씨, 동생 병호 병국, 사촌형 병문 병순 씨 찾습니다. 6.25 때 모친은 사망하시고 상령면 도련리에서 이사해서 내봉리 안골에서 살았는데 동생이 생존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5115번 형 김등용 씨가 남동생 김기홍 씨를 찾고 있습니다. 10년 전 전주국민학교 1학년 재학 중에 7월 10일경 무단 가출했습니다. 5153번 김종환 씨가 동생 김경환, 오촌 장두경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구월산에서 지내시다 피도섬으로 들어갔는데 군산시에서 입대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신천 초리 백현리입니다. 5143번 동생 이경자 씨가 언니 이순자, 오빠 이길동 씨를 찾고 있는데 쌍둥이라고 합니다. 1위에서 외숙모 따라 나왔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방송국에 있던 너 어디 사니? 될 수 있어요? 어머, 어디 사는데 이렇게 동대문 사나? 어디서? 아니, 여기 KBS 방송으로 빨리 와. 아유, 우리 동생. 네, 여동생 이송자 씨를 찾으셨대요, 언니가. 네. 같은 서울에 사시면서 만나셨군요. 네. 48. 얼른 와, 방송국에 오면 되는 거야. 네, 여의도 KBS 본관으로 와주시면 되겠어요. 본관으로 와이. 엄마는 돌아가신 지 19년 됐다. 얼른 와, 얼른 빨리 와서 얘기하고. 있어, 얼른 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얼른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해, 얼른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끊을게, 얼른 와. 그래, 끊어. 축하드릴게요. 아버님께서요. 전기계통에 계세요? 네, 이제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머물렀다고 이 슬피. 네. 네, 도중에서 저 죄송합니다. 부산 하다가서 저 전주에서 서로가 그냥 먼저 그냥 알려 올리려고. 네. 전주에서 도중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번에 부산으로 가시죠. 부산으로 하죠. 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부산 노래 기다렸습니다. 3239번 이옥금 씨, 아버지 이삼석 씨, 동생 이희창 씨, 오빠 이을남 씨, 동생 이소액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남암역에서 헤어졌습니다. 거제도 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205번 소개해드립니다. 한표진 씨, 일명 영성 씨입니다. 아버지 한국기 씨, 어머니 주수복 씨, 형 한인진 씨, 동생 달진 길진, 영광, 영종, 영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한주군 주지면 흥상리 27번지가 고향이고 함남 구만리에서 일사 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3207번입니다. 김배옥 씨가 아버지 김윤섭 씨, 동생 김명옥, 김배범,
김윤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막내는 귀 밑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 인흥시에서 살다가 1495 때 영등포에서 헤어졌습니다. 3231번 이정순 씨, 이기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주촌 농서리에 가 고향입니다. 7살 때 오빠와 엄마 마중 나갔다가 부산 진역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진상 씨 3272번입니다. 이철묵 씨와 이규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흥군 가평면 지동리가 고향이고 육촌 숙부는 사월산 수용소에서 만났습니다. 형님은 그제도 수용소에서 51년 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3303번입니다. 김생화 씨가 김생금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원산시 송화리가 고향이고 34년 전 원산 김정환 치과에 근무하다가 월남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1495 때 월남했습니다. 3305번입니다. 이형주 씨가 누님 이틱실 씨, 형님 이형식 씨, 매부 이창식 씨, 조카 이원찬 주성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95 때 하루 일찍 내려왔다고 합니다. 본정은 평양시 서성리입니다. 3307번입니다. 김복희 씨가 숙부 김찬석 씨, 사촌동생 김종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시 선교리 대동강 다리뚝 옆이 고향이고 숙부께서 인민군 입영을 기피하고 먼저 피난하시고 본인은 뒤늦게 월남했다고 합니다. 3308번입니다. 김복희 씨가 친구 윤연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정은 평양시 평양 기름리 비행장에서 만나 부대 이동과 같이 대전 비행장에서 다시 제주 비행장 그곳에서 경남 사천 비행장에 약 2개월 생활하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3311번입니다. 천보희 씨가 생모와 외삼촌을 찾는데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천홍준 씨입니다. 6.25 전에 조선 섬유공업 주식회사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큰오빠는 천병국 씨입니다. 3313번 김명호 씨가 부모 이름을 모르는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1955년 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제3육군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머니가 병원에서 면회 갔다가 정신 이상으로 부산역에서 버렸다고 합니다. 3317번 이기삼 씨가 이기창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함남 북청읍 서리 3구 276번지가 고향입니다. 1495 당시 그제도에서 입대해 훈련을 받다가 제대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김성채 씨 3318번입니다. 네, 지금 저 전화로 또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황인우 씨, 이쪽 분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쪽에 지금 확인을 하시는 중인데요. 박씨라 갔는데 박금수 입이 쬐보라가 돼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몇 살인데요? 거기 청주. 네, 삼. 네. 만나신다고요? 2384 살아있다고요? 동생 이름이요? 남동생은 없어요. 여동생이 이진숙이에요. 네, 조금 전에 저 남자분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본인들끼리 만나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할 네. 것 같다고 지금 만나기로 네. 약속하셨군요. 네, 네. 여자분은 또 계속해서 지금 확인 그렇죠. 중입니다. 네, 부산은 저 하시는 도중이었지만 자기 알려주시고 네. 좀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춘천으로 가겠습니다. 춘천! 춘천! 네, 춘천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웃집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번같이 텔레비전이 가깝게 여겨진 적이 없었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춘천의 이산가족 명단입니다. 5752번 오빠 문병우, 아버지 문달춘 이렇게 두 분이 딸 문춘화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후에 임진강에서 헤어지고 황해도 신계군 고면 직동리 444번지가 고향입니다. 5753번 민필순 씨가 아들 노재복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문경 외가에 데려다 놓은 후에 6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5754번 이주헌 씨가 동생 이계숙 씨 를 찾습니다. 어릴 때 이름이 이총각이었다고 하는군요. 일사후퇴 때 월남 후 거제도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주종순 씨, 함남 신흥군의 주종순 씨가 큰형 주종만, 주종국, 큰누나 작은 누나를 찾습니다. 5755번 큰누나는 동장진 다리에 살다가 8.15 이후 강원도 인제로 이사했습니다. 5756번 이월계 씨가 동생 이영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원주 밤나무 수용소에 있다가 부산 세무고아원에서 이월계 씨는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5757번 이 김덕재 씨가 아버지 김찬조 씨, 어머니 김옥빈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원한면 고비리에서 헤어졌습니다. 5758번 엄학섭 씨가 형 엄윤섭 씨를 찾습니다. 동생 능섭, 사촌형 을섭,
자치대 근무 중에 일사후퇴 당시 경찰대 일동이 이원부두에서 배를 타고 월남했습니다. 5759번 안동화 씨가 아들 안정화 씨를 찾습니다. 51년 피난 당시 화천군 산양리 외갓집에서 아군이 진주하면서 행방불명됐습니다. 5760번 이태수 씨, 평남 순천군의 이태수 씨가 아들 이창복 씨, 복전 씨, 딸 옥순, 옥주를 찾고 있습니다. 1947년 단신 월남에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5761번 평남 당시원의 이순혜 씨가 부산시 서구 초당동 피난 당시에 헤어진 동생 이경영 씨를 찾습니다. 부친은 이신재 씨. 5762번 강원도 횡성군 이치익 씨가 딸 이옥선, 아들 광선, 딸 정선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 횡성으로 피난 후에 아버지가 군 입대 후에 소식 끊겼습니다. 5764번 양국은 수인면 임페리 구반의 이학기 씨가 아버지 이용순 씨, 어머니 김숙자, 누나 이항예, 동생 봉기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학기 씨가 18살에 월남했습니다. 5764번 춘성군 서면의 엄영혜 씨, 아버님 엄덕길, 여동생 금순, 조카 정섭 찾습니다. 6.25 사변 당시 피난길에 헤어졌습니다. 망우리 휴양소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5765번 황해도 벽성군 안국빈 씨가 아버님 안승손, 어머님 김재횡, 동생 안국연, 안국빈 씨가 강제 징용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5766번 황해도 곡산군의 한용권 씨, 형 한재권 씨, 동생 한영권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5767번 평강군의 전성용 씨가 아버지 전창로, 형 사명, 누나 사용 이렇게 찾습니다. 해방 후에 누나 매형과 서울 제2기동에서 살다가 6.25 때 헤어졌습니다. 5768번 네, 춘천 거기서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5767번까지 네. 확인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광주인데 네. 지금 여기 또 스튜디오에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광주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광주방송에 꼭 저 가족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서 네.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광주방송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인데요. 네. 이름이 김화자 씨입니다. 서울에는 2232번이신데요. 네. 어머님께서 양보실 씨예요. 네. 그 따님 올해 지금 38살쯤 되신 분인데요. 김화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가명은 수자고. 네, 본 이름은 화자고 수자라고. 본 이름이 수자 또 예명을 수자라고 했대는데요. 자,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눠 보세요. 똑바로 보시고요. 네, 얘기 나눠 보세요. 언제 어렸어? 얼굴을 모르겠어요. 뭘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얼굴 키워주세요. 어려서 동상이 저기 김덕환인지 압니까? 어려서 전혀 모르는데요. 네. 그 당시에 헤어진 것만 알아요. 동상이 김덕환이고 그런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네.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제가 헤어지기는요. 만주에서 제 2차 피라밋 있는 도중에요. 저 시험딸로 데려가실 분들이 오시자 또 그 당시 그 피라민들은 또 추락을 타고 언니하고 엄마하고 헤어지고요. 오빠들은 그 당시 한 서너씩 따로 있었는데 헤어진 그 몇 분 내에 오빠가 날 다리러 왔대요. 그 장소에서요. 그래 집이 가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저 거기 두고 간 것만 알고 있어요. 아드님도 두셨어요? 아들 있어요. 저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나 돼요? 두 살 차이에요. 저 김아자 씨? 네. 오빠하고 몇 살 차이인지 기억나세요? 그런 거는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요. 그리고 저 손발에 말이죠. 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얼음이 박혀가지고 좀 흉터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흉터는 없고요. 예, 얼음 박혀서 고생을 했었어요. 예. 혹시 그런 기억이 나세요? 발에는 모르겠는데요. 손등에 제가 모르는 숭이 하나 있어요. 피난 나올 때 얼음이 밖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는데요. 그런 걸 모르죠, 쟤는. 형 엄마 고향이 개성이다고 했는데 형 엄마 고향이 개성이다고 했어요. 시형 엄마요? 네. 예, 이북 사람은 분명해요. 김예훈 씨라고 그러시대요. 이름은 모르고 고향이 개성이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이북 사람은 분명합니다. 저 키워준 어머니가. 형제간이 삼남이녀였어요? 네, 내가 알고는요 남자분들이 3명째 있고요. 저 한 언니하고 저하고 있었어요. 그럼 네. 근데 저 헤어질 때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서울에서 헤어졌어요. 근데 서울이 맞아요. 서울에 저 중림동에서 헤어졌어요.
동은 기억을 못 하시고요. 이 만주에서 서울로 오시다가 서울에서 헤졌다고 그러는데 만주 맞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만주 아니에요? 만주 아니에요. 제도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요. 상해도 사리온 저는 저 그 키워준 부모님이요. 만주에서 제 2천 피라민 그 거시기가 제가 있었답니다. 네, 지금 어머님 말씀으로는 황해도 사리원 쪽에서 헤어지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광주 방송에서 말이죠. 네. 저 확인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두시고요. 네. 저희도 이쪽에 양보실 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테니까 저희가 보기로는 얼굴이 닮으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확인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말이죠. 네, 네. 어저께 그 저 오신 분인데 서울 네. 2643번에 그 찾아주신 네. 장창환 씨라는 분이 지금 광주에 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 293번으로 신청해 주신 분도 이 광주에 와 계십니다. 네, 참고로 네. 조금 찾을 수 있으면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643번과 293번이셨던 그렇습니다. 분들 서울 스튜디오로 나와 계시면은 네. 광주에 지금 찾는 분이 계시니까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네. 2643번, 293번 네. 서울 번호이셨던 분들 스튜디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그럼 저 계속해서 광주에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145번입니다. 임경환 씨인데 아들 임재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중화군 간동면 간지정리 동남구리 고향으로 일사후퇴 때 각자 남하를 했다고 합니다. 네, 4145번이었습니다. 다음에 4147번입니다. 장흥순 씨가 동생 장대순 씨 그리고 이정형인 이근주 씨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송정리가 고향이고 일사후퇴 때 이때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4147번이었습니다. 다음에 4149번이 되겠습니다. 이관종 씨가 아버지 이규호 씨, 어머니 최고순 씨, 여동생 이정금 씨, 정자 씨, 그리고 정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함남 홍원에서 살다가 황해도 황주로 이사를 했는데 일사 후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4151번이 되겠습니다. 구양순 씨가 언니 구양례 씨, 오빠 구성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유복자로 동생도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담양군 창평면 남지에서 지내다가 해방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4155번이 되겠습니다. 김성호 씨, 누나 김옥림 씨를 찾고 있습니다. 광산군 송정읍이 고향으로 6.25 전에 고모님 댁에서 서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목포로 양녀가 되어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4155번입니다. 다음에 4156번입니다. 김수복 씨가 오빠 김용선 씨, 종선 씨, 그리고 이복 동생인 홍삼복 씨, 연복 씨, 순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청진 씨 포항동이 고향으로 해방 후 3년 뒤 월남하면서 오빠는 나중에 오기로 했는데 헤어졌다고 합니다. 4156번이었습니다. 다음에 4157번입니다. 한대남 씨, 그리고 한용문 씨, 이도순 씨가 한난희 씨하고 한복림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미수복지구가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고향에서 유교 당시 미군 트럭으로 서울 천호동 대강리 부근에서 내렸는데 수원까지 내려오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4157번이었습니다. 4159번입니다. 김철수 씨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찾고 있는데 형 김명수 씨 37, 8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동생 김옥자 씨 32, 3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두 분은 기억하고 6.25 후에 어떤 고아원에서 형과 여동생을 부모한테 데리고 간 후에 아직까지 그 소식이 없는데 형을 보면은 동생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9번이었습니다. 상원 씨라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저 여기서도 한참 뭐 광주 쪽에서 말씀하신 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서울에 2643번이셨던 분 장창환 씨 그리고 서울에 어저께 293번이셨던 분 서울 스튜디오로 나오시면은 광주에서 찾으시던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2643번 가지신 분이 나오신데 장창환 씨가 아니라 이윤수 씨입니다. 네. 이윤수 씨이기 때문에 장창환 씨가 아니네요. 광주에서 보시고서 이름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KBS 춘천 방송 연결하겠습니다. 춘천 네. 방송 나와주세요. 네, 춘천에서 다시 이산가족 명단입니다. 5768번 김유종 씨가 아버지 김근수 씨를 찾습니다. 어머니 박수희 씨, 여동생 김선자, 선주, 6.25 피란길에 황해도 사리원에서 헤어졌습니다. 5769번 최연순 씨, 큰고리, 아버지 최석광, 어머니 김길려, 동생 창복, 창덕을 찾습니다. 황해도 봉산군 서종면에서 헤어졌습니다. 김몽희 씨, 언년 씨가 동생 김태경 씨를 5770으로 찾고 있습니다. 유복 동생입니다. 8세 때 할머니 따라서 김포로 가던 중에 9살 때 전시집 민며느리로 시집 갔습니다. 5771번 제주 북제주군 허양신 순군 양자 동생 허금심을 찾습니다. 10년 전
양 딸로 입양됐습니다. 5772번 이자월 씨, 고모 이국선, 오빠 이종희, 종서, 삼촌 승택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이듬해 월남한다고 들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5773번 양국은 해안면의 주정옥 씨, 언니 처형 주금복 씨를 찾습니다. 원주 밤나무 수용소에서 양구로 출가한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5774번 홍은표 씨, 황해도 은율군의 홍은표 씨가 누님 홍보채 씨, 매형 최광희, 사촌형 홍석표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헤어진 후에 석표 성표는 군산에서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775번 화천군 상서면에 아버지 송명식, 송병근, 송병원 씨가 외삼촌 유인선, 동준 조카 경자 둘째형 송병권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화천군 상서면에서 헤어졌습니다. 5776번 허창순 씨가 형 허창희, 조카 허덕용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5696번 평북 위주군의 김병화 씨, 큰오빠 김병도, 오빠 병환 씨, 일본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오빠 병순, 아버지 김성진, 8.15 해방 후에 오빠들이 먼저 월남했습니다. 5621번 춘천 우두동의 장원순 씨, 어머니 안화올, 여동생 장현순, 영자, 남동생 장대순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어머니가 여주 송씨 집에 양딸로 보낸 후에 소식 없습니다. 5632번 외삼촌 이병삼 씨, 이창기 씨가 아버지 이병민 씨 찾습니다. 경북 안동 진성이 씨입니다. 누나 이병희 씨, 만주 봉천에서 포목상을 경영했고 8.15 후에 비행기로 인천으로 월남했습니다. 5529번 양구의 이남순 씨가 동생 이훈, 광훈, 양순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 이름 이초령 씨, 부모님과 동생 이훈, 광훈은 양구에서 살다가 황해도 통천 고재로 이사해서 6.25 이후 소식 끊겼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춘천 방송이었습니다. 조금만 또 춘천을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럼 청주로 넘기겠습니다. 청주, 청주 나와주십시오. 네, 청주입니다. 청주인데요. 서울 2366번 김호건 씨가 김은용 씨를 찾고 계신데 여기 지금 김은용 씨가 나와 계십니다. 서울 2366번 김호건 씨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2366번 김호건 씨, 서울 2366번 김호건 씨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청주에 김은용 씨가 나와 계세요. 김은용 씨가요? 네. 청주에요? 그리고 대구에서 네. 이군자 씨가 신우이 박봉례 씨를 찾고 있다는데요. 박봉례 씨가 지금 청주에 또 나와 계십니다. 네네. 대구의 이군자 씨 방송에 나와 계시면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33번 김정금 씨 어제 방송을 하고 가셨는데 사촌언니 김영연옥 씨로부터 청주 방송국으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네. 김정금 씨 저희 청주 방송국으로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 2052번 청주의 사국의 9557번을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요. 사촌 형제인 것 같다고 지금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청주 몇 번이요? 사국의 9557번입니다. 9557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라고요. 네. 네, 서울의 2052번이죠. 네, 그리고 네네. 청주 전화는 사국의 4115번부터 사국의 4119번까지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 올리죠. 6088번 권종학 씨가 아버님 권인우 씨 그리고 어머님 오복순 씨를 찾습니다. 거제도에서 반공포로 석방된 뒤 가족들이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6094번 이직원 씨, 어머님 유선겸 씨, 누님 이옥실 씨, 여동생 이순실 씨, 친구 이성모 씨를 찾습니다. 진남포 상비성리가 고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사후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6107번 장봉님 씨, 형 장봉열 씨 그리고 장봉원 씨를 찾습니다. 평남 강서군 성태면 태일리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오문수 씨, 황학주 씨가 아버님 황기섭 씨, 황근섭 씨를 찾습니다. 청원군 북일면 세결이 욕골에서 사시다가 6.25 사변 때 6.25에 피난 가던 서달 금음날 강제로 보국대에 끌려가신 후에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신명식 씨 6103번입니다. 언니 70세가량 됐다고 그러는데 9살 때 괴산 벌말 이점세 씨 집에서 자랐다고 그러는데요. 형부는 목수라고 합니다. 이종원 씨가 어머니 변춘영 씨, 동생 이종진 씨를 찾습니다. 6116번 평남 평원군 공동면 송매리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사리원 봉산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6089번 유정근 씨, 형 유영근 씨 그리고 유혜근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서운군 잠두리 6번지 아버지 유성열 씨 일사후퇴 때 군에 입대했다고요.
네, 그리고 서울 2187번 최기현 씨, 최국일 씨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최기현 씨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서울 2187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2187번이 듣고 계시다 막 뛰어나오시는데요. 2187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청주 최기현 씨 나와주세요.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주세요. 최국일 씨. 잠깐만 주세요. 저기 앉으세요. 최기현 씨입니까? 네, 맞아요. 자, 보세요. 맞는가 보세요. 텔레비전을 좀 보세요. 최기현 씨인데요. 네, 우리 오빠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빠 최국일 씨. 네, 좀 맞아요. 서로 맞다고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 여기서는 안 보여. 네, 언제 헤어지셨어요? 서울 사람은 반대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말씀을 나눠 보세요. 어디 있냐? 맞아요, 저기 맞아요. 저쪽에. 맞아요? 네. 오빠야? 예, 네, 맞아. 어디 있어 오빠가? 청주. 청주 있어? 예. 네. 오빠 우리 집에 전화해. 언제 헤어지셨어요? 전화번호 몇 번인데? 전화번호 아주 다르게 줄게. 지금 청주 있는데 나는. 난 서울이야. 서울인데. 여 청주 전화번호. 청주 전화번호 몇 번이야? 49개 0491. 04. 0491이야? 예. 네. 0491. 부산 고아원에서 헤어지셨고 네. 원장님은 이계숙 씨 맞습니까? 네. 맞아. 서울 맞아. 전화번호 맞아. 알려주세요. 네, 서울 전화번호. 903에. 903에. 903국에. 503이. 503이. 5032번.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네, 축하드립니다. 오빠가 올라올래요? 전화번호 적으셨죠? 네. 이어서. 다음 소개해주세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지금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 또 지금 저 스튜디오리요. 서울 스튜디오 좀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누굴 어떻게?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한옥자 씨. 한옥자 씨를 찾아오셨어요? 한옥자를 찾아오세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몇 번이었어요? 2654번이요. 몇 번이요? 2654번. 한옥자 씨. 2654.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쪽. 네, 맞아요? 어디?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래? 서울에 살았는데 아, 아무도 못 만나고 오빠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지? 아, 뭐 내가 여기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나오는 거 보고서는 누가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고서는 저기 하려고 엄마, 나도 아버지 찾았지? 신청을 못 했다고 여기 아버지 우리 오빠 한 상철 씨 좀 찾았어요. 한 상철. 아유 사촌 오빠세요? 아니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이종 사촌 동생. 같이 고아원에서 네. 안성 고아원에서 같이 있다가 그래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모르죠. 이제 그러면 두 분이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네. 다른 가족 소식도 함께 나눠 보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또 찾아 서울로 찾아오셨습니다. 스튜디오 어디 계십니까? 찾아오신 분. 네. 들어오시죠.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김혁 씨라고요. 네? 김혁 씨요. 김혁 씨. 김혁 씨 계십니까? 김혁 씨 계세요. 몇 번? 김혁 씨. 2808번이라고 텔레비에서 보고 왔어요. 2808번. 2808번. 김혁 씨. 분. 어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맞아요. 저희 애삼촌이에요. 장기예요. 장기예요. 아유. 가만있어 그런 게 이 혈압이 높아 요즘 혈압이 높은 게 그럼 큰일 나 죽고 잘못하면 가만있어 가만있어 언니 엄마는 어디세요 엄마 살아계시니 아이고 됐다 그럼 엄마 살아있으면 됐다 이 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번호를 꼭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KBS 청주방송 연결하겠습니다. 청주방송 나와주세요. 청주방송. 그런데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저. 사는 데가? 네? 자. 언제 해신 거 해줘 해주신 402동에 있는 145호 때 그 건물이 33년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어떤 관계가 계시는 거예요? 저 애숙모님이시고요. 네. 저 애삼촌 되십니다. 근데 어머니 아까 살아계시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자 엄마가 네. 살아있을 때였다 이분은. 나이 많이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아이고, 어머니가 제 누님인 기요. 누나들은 만날 줄 알았지. 네.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돼 생긴 이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얼른 가보자 엄마. 아이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해 주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혈압도 보시고 숨 길게 좀 내쉬시고 네, 걱정하시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나운서들 아니 아니요 전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유, 좋은 프로그램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국민이 국민이 어찌 가볍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은혜가 아닙니다. 네. 못 만나요. 우리는 못 만나겠는데 만나서 참 이 은혜도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숨 길게 내쉬시고 네. 헤어진 학교 주실 때는 저 주지요. 저 말이죠. 라는 거죠. 말씀 중이신데요. 헤어진 사연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헤어지게 되신 게. 그때 우리는 먼저 말 같이 모아 있으면 피해를 더 본 게 우리 피차에 갈라지자. 갈라져서 각각 행동해서 월남하자. 그래갖고 이제 저희 식구 대는 말자 먼저 나왔어 이제 걸어 나오고 낭주에 그냥 이거는 못 나오고 거기 있다가서 이제 뭔가 차에 따라서 미군 부대 차가 말하자면 식구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말하자면 이제 광나루에서 봤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 전라도 일에서 봤던 사람도 있고 어머니는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어머니는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흘 됐네 사흘 됐 동생을 만나보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삼촌 살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예. 제 양반이 딸 여섯 우리 시엄마 딸 여섯 나고 마감에 아들 낳았다고 캉 우리 형님 그냥 땅에다가 놓기도 무서워하던 동생이요.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가 항상 채원이만 보고 지금 어머니 없다고 그랬어요. 본 이름이 채원이거든. 예, 예. 오늘 좀 만나셔야 되겠군요. 예, 예. 네, 네. 안정 좀 하시고 안녕하시고 다음에 오늘부터 더 기쁨을 나누시세요. 이제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안정을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네. 아우 외숙모님께서 혈압이 높으시다는 바람에 제가 겁이 나가지고 청주를 막 불렀었는데요. 네, 청주 KBS 나와주세요. 네네, 청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18번 박명자 씨가 오빠 이름 모르고 여동생 박봉순 씨 부친이 8살 때 전라도 근처에서 숯 굽는 일을 했으나 헤어졌습니다. 6122번 박희연 씨가 누나 박정숙 영숙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명여고 재학했고 동대문구 보문동이 고향이시고 일사후퇴 때 경기 고향 은평 양천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117번 아들 김창식 씨가 어머니 곽준순 씨 김창의 동생 찾고 있습니다. 6살 때 부친이 사망하셨고 인천군 안부대미에서 어머니는 도안 친정에서 장사를 한다고 떠났고 8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6121번 오빠 변종식 동생 종갑 8년 씨가 언니 변 7년 씨를 찾고 있습니다. 1946년 남만주에서 헤어지셨고 청주 대머리에서 대구 20리 떨어진 시댁으로 간다고 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경북 선산군 고안면입니다. 6113번 송현숙 씨 어머니 최 씨, 오빠 송명수 씨, 동생 기봉 씨를 찾는데요. 본족은 전남 광주 도로목 외갓집 큰 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남 김제 남포 비 내봉 마을에서 살다가 헤어지셨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있습니다. 6115번 아들 김철수 씨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인데요. 부모와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부모님은 60세 전후고 동생은 30세 정도라고요. 6.25 전후 대구 부근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본인을 친척집에 맡겼습니다. 5.6세 때 친척집 쌀이문을 빠져나온 후 기억이 안 납니다. 6126번 오세북 씨가 형님 오세권 씨를 찾는데 6.25 당시 고향 화천에서 조부와 또 부모님은 별세하셨고 형님은 광나루 고아원에 들어간 후 행방불명입니다. 아버지 성함 오충왕 어머니는 정만순 씨입니다. 네. 6120번 이정길 이복임 씨 일본 거주 당시는 군자라고 불렸다고요. 여동생 이점순 씨 그리고 이연자 씨를 찾습니다. 일본명은 도시교. 8.15 해방 때 일본에서 전가족 함양 안의면으로 귀국했는데 6.25 사변 1년 전 직장관계로 가출 헤어졌다고 합니다. 6143번 장남 박인서 씨 아버님 박만혁 씨 어머님 김차덕 씨 처윤주순 씨 아들 박선덕 씨, 남동생 박인국 씨, 인설, 인종인택, 여동생 박금복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황해도 곡산군 상도면 대동리 귀상반에서 살았는데요. 일사후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6102번 이정두 씨, 별명은 분단지라고 그러는데요. 오빠 이병두 씨, 이형두 씨를 찾고 또 아들 김흥근 씨도 찾습니다. 강원 풍천 학일면 마전리 8.15 때 이형두 씨가 부산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이후에 끊겼다고 그러는데요. 아들 김흥근은 15살 때 대성동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청주 방송 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요? 네, 동해안으로 가죠. 네. 강릉.
강릉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많으신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다른 지방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왜 안 부르나 하고 무척 안타까워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045번 홍윤복 씨가 아버님 홍병모 씨, 어머니 안계월 씨, 동생 윤익 씨, 윤길 씨, 윤호 씨, 윤실 씨, 누님 화영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우라고 하시는데요. 고향은 평양 서성 살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시 평양에서 혼자 올라오면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어제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전화를 확인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시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7052번 최종환 씨가 아버지 최명봉 씨, 어머니 이충봉 씨, 형 경환 씨, 조카 관옥 씨, 사촌 형 정엽 씨, 처 양득현 씨를 찾는다고 합니다. 고향은 평남 대동군 울리면 추빈인데요. 일사 후퇴 때 여포까지 와서 혼자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고랑포에서 봤다는 말도 들으셨다고 그래요. 7055번 전홍여 씨가 오빠 금식 씨, 금복 씨, 동생 금옥 씨, 순녀 씨, 순년 씨, 금산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광동리 농골인데요. 6.25 때 어머님은 다리가 아팠으며 오빠들은 피난 간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홍여 씨는 영당으로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7057번 도성진 씨께서 동생 도리진 씨, 조카 호진 씨, 호관 씨를 찾고 계십니다. 6.25 때 평남 강서군 베리미에서 살다가 군에 가니 소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호관 씨는 그 당시에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7058번 강태화 씨가 오빠 태연 씨를 찾고 계십니다. 함남 이원군 차호면 차흥리가 고향이시라 합니다. 7059번 김찬아 씨가 이종동생 박재걸 씨와 동생 찬욱 씨, 규찬 씨, 형 규건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일사후퇴 시 부산에 같이 있다가 아버지는 해방 때 사망하셨다고 그래요. 평남 대동군 금지면 유방리가 고향이시라 합니다. 7060번 표경순 씨, 이봉남 씨, 경풍 씨, 경모 씨가 신우입 표균여 씨, 남편 김태현 씨, 처남 이동식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이동식 씨는 왼쪽 눈 옆에 개에 물린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8.15 해방되던 해에 음력 3월에 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7061번 김덕만 할머님께서 박영범 남편을 찾으시고요. 쌍둥이 아들인 박우현, 박좌현 씨, 딸 숙희 씨를 찾고 계십니다. 경상도 안동이 고향이시고요. 남편과 딸 6.25 때 헤어졌는데요. 큰아들은 8.15 당시에 함경도 문천군민학교 교사로 있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7062번 박창호 씨 누나와 화자 씨가 찾고 계시는데요. 동생 금자 씨, 창익 씨, 창익 씨를 찾고 계십니다. 8.15 해방 때 만주 목당강에서 헤어졌다고 하십니다. 창익 씨는 4살 때 강림에다 수양아들 보내셨다고 그래요. 7063번 이기복 씨가 형 춘복 씨, 동생 연복 씨, 재복 씨를 찾고 계십니다. 8.15 해방 후에 기복 씨 혼자 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통천군 고저면 고저리가 고향이시라고 합니다. 7064번 김상무 씨가 어머니 이방녀 씨, 형 김상복 씨, 동생 상여 씨, 남동생 의무 씨, 상조 씨 그 외에 여러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문천군 명구면 유금리입니다. 7065번 장인식 씨가 딸 홍정수 씨를 찾고 계십니다. 6.25 당시 고모부 김정대 씨가 집에 있다가 이웃 할머니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7066번 황순자 씨가 아버지 황지훈 씨와 오빠 영모 씨, 언니 금자 씨, 정자 씨, 작은아버지 황지만 씨를 찾고 계십니다. 경북 울진에서 큰 식당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7070번 박남선 씨가 아버님 박경환 씨, 작은아버님 종한 씨, 오빠 동철, 제철, 남철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이 황해도 옹진이라고 합니다. 고향에서는 남선 씨를 순이라고 했다 그래요. 7071번 이종아 씨가 큰형 종수 씨, 둘째 형 종명 씨와 사촌형을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함남 단천군 북두 일면입니다. 7072번 길성균 씨가 큰아버님 길용여 씨, 사촌 누나 길복순 씨, 동생 길호균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평안도 영변입니다. 7073번 김태부 씨가 아버님 김효진 씨, 어머니 박세화 씨, 누님 연월 씨와 동생 태홍 씨를 찾고 계십니다. 평남 덕천이 고향이신데요. 일사후퇴 때 월남하다가 헤어지셨다랍니다. 7080번 김순남 씨, 아버님의 나이와 이름을 모르시고요. 동생은 김분남 씨라고 합니다. 고향은 연곡면 퇴곡리라고 합니다. 7081번 김영화 씨, 일명 김영희 씨인데요. 부모의 성함은 모르시고 오빠 김영갑 씨, 또 이름을 모르는 동생과 언니를 찾고 계십니다. 집에서 방앗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마음이 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제주입니다. 네, KBS 제주 방송 연결하겠습니다. 네, 제주. 네.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6567번 양태유 씨가 화교인 양춘영 누나와 조육생 조카 그리고 매형인 조자규 씨를 찾고 있는데요. 6.25 때 평양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567번이시고요. 6568번 김덕인 씨가 김덕환 형, 영립 영훈 조카 그리고 김덕린 사촌 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평북 선천이 고향이시고요. 일사 후퇴 때 춘천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569번 이명호 씨가 임영애 여동생과 고진원 외삼촌을 찾고 있는데요. 당시 지성당 약방을 경영하셨습니다. 종관 종호 외사촌도 함께 찾고 있는데 황해도 장현이 고향이시고요. 일사 후퇴 때 서울에서 헤어지셨습니다. 6571번 한삼월래 씨 그러니까 이름이 네 글자네요. 한정월래 씨 언니를 찾고 있는데요. 한북 주울 온천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한남 운중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11살 때라고 그러시네요. 6572번 김시민 씨가 부모 형제를 찾고 있는데 이름과 나이는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6.25 때 서울에서 헤어지셨는데 김시민 씨는 배에 둥근 뜸 상처가 있다고 그럽니다. 6573번 박흥달 씨가 부모를 찾고 있는데요. 당시 부친은 육군 소위셨고요.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탱자나무와 우물이 있었고요. 6살쯤 때 가출을 해서 부모와 헤어지셨다고 그럽니다. 6574번 이용훈 씨가 이용희 누님과 이차하 조카를 찾고 있는데요. 이용백 아들은 운전기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병철, 박충신, 이원춘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6575번 김순옥 씨가 배공숙 이모님과 이모부 이 씨를 찾고 있는데요. 돌고개 외할머니는 평북 용천군 매지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요. 조부는 백원목 씨, 조모는 문덕음 씨입니다. 자, 6576번 최찬복 씨가 최숙녀 누님과 강도준 매형을 찾고 계십니다. 최찬천, 찬근, 찬식, 찬영 씨도 함께 찾고 있는데요. 황해도 수안군이 고향이시고요. 일사 후퇴 때 임진강에서 헤어지셨다고 그럽니다. 6578번 김용희 씨가 김호섭 오빠를 찾고 있는데요. 김종원 씨의 따님이십니다. 김용희 씨가요. 김영희 씨, 배춘옥 씨, 한성도 씨, 성업 외삼촌도 함께 찾고 계십니다. 황해도 송화군 봉래면이 고향이십니다. 6578번입니다. 6595번 김명식 씨가 어머님을 찾고 계시고요. 김명일 동생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서울 이모 집에서 어머님이 사셨는데요. 종로국민학교에서 헤어지셨는데 종로국민학교에 다니셨는데 외할머니 댁은 서울 왕십리라고 그러십니다. 자, 6580번 허선화 씨가 방원준 아들과 춘자 따님을 찾고 계신데요. 황해도 옹진이 고향이시고요. 일사 후퇴 때 두 아들을 업고 헤어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581번 황춘자 씨가 윤필송 어머님을 찾고 계신데요. 고향은 울산입니다. 6.25 직후 제주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당시 제주 적십자사 총무과장이셨다고 그러네요. 네, KBS 제주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노래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무슨 노래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래 잘하죠? 네. 네, 참고 견디고 열심히 살면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의 나라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석기 네. 아나운서. 네. 공개홀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213번 함경남도 원산시 오정목이 고향이신 양회길 씨가 누님 양균여 씨, 매형 이옥진 씨, 조카 이상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매형 이옥진 씨가 의정부로 나와서 몇 번 서신이 오갔다고 합니다. 3213번이었습니다. 다음 3211번 조카 윤대용 씨가 개성이 고향이신데 이모부 전원섭 씨, 이모 우명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개성에서 피난 나와서 수원에서 헤어지셨다고 하는군요. 3211번이었습니다. 다음 번호 3205번 김문환, 세환 씨,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의 고향이신데 어머니는 이금순 씨입니다. 누님 김옥희 씨, 김진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남동생 김장환 씨도 소식을 달라고요. 6.25 전에 영등포에서 헤어지셨군요. 다음 3207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니 한경례, 오빠 한대희 씨가 여동생 한경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에 영등포 대방동 고아원에 맡겼으나 행방불명이 됐다고요. 3207번이었습니다. 다음 3349번 함남 원산 씨가 고향이신 박연희 씨가 모친 어머니 김영원 씨, 언니 박은희 씨, 남동생 보희, 여동생 진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원산시에서 병원을 하셨습니다. 의사 회장이셨고요. 성함이 박무빈 씨입니다. 3349번입니다. 다음 3201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개풍군 청교면 배아리가 고향이신 김춘원 씨가 형님 김근원 씨, 사촌 덕원 씨, 득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개성에서 헤어지셨고 형은 의용군에 붙잡혀 가셨다고 하네요. 3201번이었습니다. 다음 3202번. 어머니 김경숙 씨가 아들 권순영 씨, 남동생 김태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6사단 19연대 복무 중에 북진할 때 실종이 되셨다고 하네요. 아들 턱 밑에 수술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3202번이었습니다. 다음 3080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명훈 씨가 누님 이경훈 씨, 동생 이근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직후에 서울 집 근처 고아원에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3080번이었습니다. 다음 3057번. 이정순 씨가 사촌 언니 이금순 씨, 아버지 이덕래 씨, 남동생 진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경기도 개풍군 토성면 목절거리고요. 일사 후퇴 때 고모와 함께 나온 동생이 언니 이금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3057번입니다. 다음 2204번 소개해드리죠.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십니다. 누나 손영자 씨가 동생, 남동생 손기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38선 넘어 인구에서 잠을 자다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5살 때입니다. 같이 나오다 부모님은 총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2204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 뒷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18번. 황해도 연백 청룡면이 고향이신 노영훈 선생이 아버지 노진택 씨, 형님 용준 씨, 동생 용환, 인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인순 씨는 이마에 큰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6.25 때 헤어지셨고요. 3218번이었습니다. 다음 2843번. 고향이 경북 달성군 옥포면 본리동인데 오정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오정혜 씨 여동생이 7살 때 헤어지셨다고 하네요. 다음 번호 3638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여사가 이동진 씨, 또 이연선 씨, 이국평 씨께서 강원도 풍천군 학일면 패천리가 고향이신데 딸 48살 되셨습니다. 이연월 씨, 또 이연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연자 씨는 머리에 그 머리 위에 흉터가 있다고 써주셨네요. 아버지를 찾아 외출 중에 그만 헤어지셨습니다. 서울에 와 있는 동안 8.15 해방 후 1년 그때 헤어지셨군요. 3638번이었습니다. 다음 3223번. 전어진 씨께서 개성이 고향이십니다. 서울 외갓집에 다니러 왔다가 6.25 사변 때 헤어지신 아들 양영희 씨, 덕희 씨, 딸 영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3223번이었습니다. 다음 3220번. 포천면 탑동에 고향을 두신 최연심 씨, 김충식 씨 두 분이 부부지간이신데 어머니 김옥진 여사와 여동생 종금 씨, 남동생 일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집에서 세 분만 피난을 가셨고 그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마에 큰 흉터가 있으셨다고요. 다음 3221번입니다. 임복수 씨가 인천의 고향이신데 딸 송재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3226번. 이한호 씨가 어머니 형을 찾고 있습니다. 성함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기차역 주변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어머니 손에 화상이 있습니다. 3226번이었습니다. 다음 3224번. 전남 장성군의 고향이신 황공석 씨가 누님 황상금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가명은 김애자 씨고요. 6.25 이후에 대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누님이 44살가량 되셨다고 하네요. 3224번이었습니다. 다음 3230번. 서울에 사시는 이응매 씨가 오빠 이응두 씨, 언니 응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경기도 포천군에서 헤어지셨다고 하는데 오빠는 왼손 손가락 3개가 없다고 합니다. 3230번이었습니다. 다음 2263번. 출생지가 경상북도 김천시인데 남산동인데 형님과 누님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전부 이름을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부모님과 형님 본인의 성명과 나이 기억을 못합니다. 어머님은 목병으로 사망한 기억이 있고 6.25 전에 헤어지셨는데 당시 살던 옆집에 일본집이 있었다고요. 큰 누님은 6.25 전에 대구에서 경찰관과 결혼을 하셨군요. 지금 그 어머님을 찾으신 분은 오른쪽 눈썹 끝에 돌에 맞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 뒷열 3203번입니다. 오빠 배덕만 씨, 또 부모님은 임양임 씨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동생 백음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예명이 구금자 씨고요. 불광동 시립 아동 보호소에 삼형제가 있었다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 2061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해도 서흥군 목강면 이맘리가 고향이신 윤덕규 선생께서 어머니 이효녀 여사와 아버지 윤두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 윤덕찬 씨, 덕실 덕자 씨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 후퇴 때 피난을 나오시다가
세장에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는 키가 크시고 서울에서 부친과는 헤어지셨다고요. 앉아주십시오. 2061번이었습니다. 다음 2123번 평안남도 대동군 남형제 산면 하당리에 고향을 두신 이승환 씨께서 사람 이녀 중에 막내라고 하시는데요. 아버지 재영 씨, 형님 경환 씨, 형님 도환 씨, 사촌 치봉, 치선, 친우 돈식, 라광식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형님 이도환 씨와 대구 서천 비행장 옆에 살다가 헤어지셨다고요. 다음 2092번입니다. 일사후퇴 때 대전은행동에 살았다고 하는 따님 이옥순, 또 이순이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박성훈 씨, 어머니 박홍자 씨, 동생 박덕인, 박덕순, 박덕문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이 황해도 연백군 도천면 마천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홍연이라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특징은 박덕인은 귀를 많이 알았고 박덕순은 코 언저리에 살짝 곰보 자욱이 있다고 합니다. 2092번이었습니다. 다음 3225번. 경기도 장안군의 고향에 두신 정덕환 씨가 형님 정복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서대문 친척집에서 헤어지셨다고 하는데요. 형이 여동생을 업고 어머니와 같이 나오시다가 그만 안타깝게 서울에서 헤어지셨군요. 3225번입니다. 다음 2498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고향을 두신 이선희 씨, 또 동생인 이연희 씨가 아버지 이영선 씨, 오빠 이승희 씨, 외사촌 고철은 봉자 씨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에 일본으로 가시고 오빠는 청파동에서 헤어지셨다고요. 2498번이었습니다. 다음 3236번 평양 덕천군 덕천면 버들골에 고향을 두신 정정옥 할머님, 또 양운호 씨께서 양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대동강에서 큰아버지 아들과 함께 갔다고 하네요. 3236번이었습니다. 다음 3035번 일사후퇴 때 고모와 함께 나온 동생이 이정순 씨가 아버지 이덕래 씨, 사촌언니 이금순 씨, 남동생 이집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진배 씨군요. 고향이 경기도 개풍군 토성면 목절골입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35번입니다. 다음 3232번 권묘순 씨, 권영규 씨, 경기 연천 중면 행산리 박매가 고향이신데 권영옥 씨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6.25 후에 장단군으로 출가 후에 6.25 발발해서 6.25가 일어나서 소식을 모른다고요. 발가락이 파편에 맞아서 엄지 발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3232번이었습니다. 다음 번호 3198번 경북 금릉군의 고향을 두신 이태식 씨가 노이동생 이분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선 씨가 7살 때 막내 복순이와 어머니가 부산 자야 언니네 가려고 하다가 그만 잃어버렸군요. 3198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뒷열 소개해드리죠. 2152번 고향이 황해도 연백 석산이신 김종길 씨께서 형님 김종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이후에 강화에서 을지 명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2152번이었습니다. 다음 2925번 소개해드립니다. 조카 윤춘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12살 때 마산에서 헤어지었다고요. 2925번이었습니다. 이모 하산임, 작은 이모가 하순임입니다. 다음 번호 2527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군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의 고향을 두신 박운학 씨가 작은 누님 박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능곡으로 박향숙 씨가 피난을 갔고 아버지는 박창원 씨입니다. 삼선당에서 엄마가 수양딸 보냈다고요. 남동생이 6월 25일생입니다. 큰 누나는 박금예 씨고요. 2527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2305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수복 할머님께서 누님이 되시는데요. 또 이순덕 할머님께서 이용덕 씨 남동생, 또 사촌 남동생 이광선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평양 채관리 33번지가 고향이신데 일사후퇴 당시에 사리원에서 해지셨다고요. 일사후퇴 시 대구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2305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2475번 인천에서 살았다고 하는 강종칠 씨가 인천에서 살았다고 하는 동생 강남구 씨, 언니 강은숙 씨, 사촌 언니 강태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월남하면서 헤어지셨다고요. 2475번이었습니다. 다음 3121번 윤영기 씨, 또 용기 씨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홍달순, 어머니 홍달순 여사, 동생 두 명, 외사촌, 외삼촌을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그만 서울에서 헤어지셨다고요.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랬다고 합니다. 3121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3번 소개해드리죠. 할머니 목에다 이렇게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고향이 평안북도 동주군 곽산면이신 김상숙 씨가 여동생 김상열 씨, 남동생 김상옥 씨, 남동생 상욱 씨를 찾고 있습니다. 1950년 5월에 춘천에서 이렇게 헤어지셨군요. 상열이는 방직 공장에 다녔고 상옥 씨는 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2453번입니다. 다음 3200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정희 여사고요. 경기 광주 동부 신장리 시장에 사시고 계시는데 누님 현복순 씨 또 현경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철원 큰 집에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현충남 씨 고향은 철원이라고 합니다. 3200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2196번입니다. 동생은 함북 아오지 회암동에서 8.15 해방 이후에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명도 씨, 또 임영찬 씨, 임창조 씨, 또 조덕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는 순천군 자잔면에서, 또 동생은 함북 아오지 회암동에서 이렇게 헤어지셨군요. 이명숙 씨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196번 소개해드렸습니다. 3322번. 함흥 단천군 사동리에 고향을 두신 조웅춘 할머님께서 남동생 조동진 씨, 사촌 동생 규진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조웅춘 씨는 간호원으로 동생대로 122호 헌병대로 오라고 했지만은 소식이 그 후 끊겼다고 하네요. 거제도 면장댁에 삼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했지만 소식이 없었다고요. 6.25 때 이렇게 해지셨습니다. 3300. 네, 손석기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나머지 분들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강릉 방송국 KBS 강릉 방송국의 전화번호를 수정하겠습니다. 2국의 2111번 강릉 KBS 전화번호 수정했습니다. 네, 2국의 211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이번에는요 대구 방송을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대구 방송. 네, 가족을 찾기 지금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KBS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여기 대구입니다. 네. 네. 지금 서울에 말이죠. 네, 네. 조카분을 찾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조카분 찾으러 오셨어요? 네, 네. 네. 대구에서 텔레비전으로 비춰진 걸 보고 나오셨어요? 네, 네, 네. 누구? 어떤 조카인데요? 큰오빠 딸. 큰오빠 따님이요? 네, 네. 영자, 황영자. 저 화면을 보세요, 지금. 네, 대구에는 3574번 황영자 씨가 나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영자야.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안 들려. 고마워. 그래, 그래. 누구하고 나왔냐?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나왔어? 엄마랑 다 나오셨어? 네, 저 고모 한 명. 네, 고모. 그래. 엄마랑 나왔어? 혼자 나왔잖아. 그래. 나도 혼자 나왔어. 혼자 나와가지고 저희 뭐야 저 국민병에 고모 있다 그러는 소리 듣고 찾으려고 사방으로 찾아봐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이 그러게 말해. 나는 너 나오리라 생각지도 않았어. 헤어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34년. 그동안 좀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쓰셨겠는데요. 애도 못 썼어요. 그때 그냥 일사후 때 그냥 저 그냥 두문두문 나오다가 우리 폭격 그 한강 다리 아니 저 임진강 다리 끊어졌다 그래서 좀 못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철이 가변들이로 돌아 나와서 뭐 나오리라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고. 네. 그리고 오빠 있는데 야 삼촌 소식 못 들었지? 못 들었어. 그때 한번 나왔는데 강화에 있다고 그래서 가니까 못 만났어. 작은 아버지가? 그래. 조카들은? 조카들도 많아도 못 나와서 난 혼자 있어. 너는 어떻게 됐니? 나도 혼자 있지. 애가 몇이야? 네. 고모님은 아이 몇 두셨어요? 자녀를요? 저는 5남매. 남매, 5남매 두셨고요. 네. 자 이러시다가 잘못하면 서로 연락처도 묻지 못하시겠습니다. 네, 단신으로들 넘어오셨어요.